서과사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민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의회 의장 서과석입니다.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나간 길을 잠시 돌아보면서 우리 지역사회 보장의 위치에 평가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450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으로서 수상의 용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백영현 시장님 감사드리고 내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장님 별명 아시나요? 우리 포천시의 시장님이 신북에서 시청까지 한 3.5km가 되는데요. 거기를 이제 걸어서 출퇴근을 하세요. 그래서 별명이 뚜벅이라고 별명이 지어졌어요. 그만큼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민하고 좀 더 가까이 또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출퇴근을 이렇게 하시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한 포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여러분, 열악한 조건에서도 불하지 않고 행복한 포천을 만든다는 신념을 하고 민간 협력이 구심점이 되어 지역사회 구축과 사회복지 영역의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15만 시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우리 포천시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포천시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리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도 어려운 이웃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로 2023년 더욱 힘찬 보약의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여러분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